오해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프라데 피자 가게 팬 게임들이죠. 캔디나 신디 그리고 뭐 TJ 옷이나 팝고스처럼 그런 모든 캐릭터를 구조하는 시뮬레이터 게임이 나왔어요. 파즈베어 펜버스 더 솔비지. 지금 녹화 시간이 나오네. 한글로 뻘쭘하게 뭐니 헬피야 왜 내 녹화 시간을 공개를 하고 그러니. 플레이샵 엑스트라 FAQ QA가 있는데 플레이 누르니까 구형 프레디가 팬텀 프레디인가? 팬텀 프레디 얼굴이 보이네. 럴빗 캔디야 왜 눈동자야 왜 이게 작아졌냐. 눈에 뭐 햇빛이 많이 들어갔니. 얘는 펀타임 프레디. QA는 없고 샵 볼까? 아? 캡틴 큐?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헬피가 10,000원 그리고 골든 브레디 플러시 2,000원 여기 있네. 2,000원 근데 헬피는 왜 없지? 캐릭터가? 아직은 베타라고 하더라고. 지금 개발 계속 진행 중이에요. 다음에 업데이트 된대. 좀 더 뭐 샵이 뭐 골든 브레디 하나 갖다 놨네. 오케이. 그리고 엑스트라. 아 엑스트라는 안 눌려. 아무래도 다 클리어를 해야지 나오겠지. FAQ 볼까? 아, 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자 플레이브 가볼까? 캔디 신디 오랜만이네. 체스터 원생이 올드 캔디 렛 섀도우 캔디까지. 가격은 100원 500원 700원 4000원 14000원 역시 섀도우가 비싸. 캔디 2도 있어. 오우 락 메탈 구형 캔디 신디 뭐 캔 렛 다 있고요. 푸넵 3 오마이 몬스터 비니 몬스터 렛 섀도우 렛 그리고 푸네포는 지금 개발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좀 있으면 나올 것 같긴 한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퍼 같은 캔디 약간 삼촌 같은 느낌이지. 그리고 커스텀도 있어. 커스텀도 이렇게 올드 캔디 나이트메어레 수리한 올드 캔디 언 위더리드레 헤헤헤 이러네. 팝코스도 있어. 족제비 스톤 세프론 사라 혹세스? 내가 플레이는 못했지만 유튜브 애니메이션으로 내가 봤던 것 같거든. 이거는 게임으로는 안 나왔던 것 같고. 팬텀 시리즈 팬텀 토이 애들이 있네. 팬텀 토이 치카 팬텀이 또 토이 프레디 시리즈로 나오니까 또 색다르네. 섀도우 비비 볼룸보이라는 뜻이죠. 위더리드 토이 보니 토이 치카 다 구형들이고 구형 퍼펫 그레이 퍼펫 스파키까지 TJ 오시도 있어. 이그나이트 프레디 불탄 애들인 거지. 이그나이트 치카 이그나이트 폭시 이그나이트 버니 이그나이트 골든 프레디 스페셜도 있어. 오 뭐야 펀타임 폭시야? 펀타임 폭시 아니라 이그나이트 폭시. 야 이거 기대된다. 스페셜 얘 뭐 또 다 애들 다 부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얘도 프레디 시리즈만 구조하겠는데 이번에 캔디 시리즈도 오랜만에 해보니까 좀 신선할 것 같긴 하다. 내가 또 이 프레디 피자 가게 비슷한 게임을 하기 시작한 계기가 얘네 캔디 때문에 그래요. 캔디 내가 이런 스타일 게임을 처음 접한 게 캔디였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좀 정이 좀 많이 가는 스타일인 거예요. 캔디랑 신디 이런 얘네들 먼저 캔디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캔디는 캔디가 움직였을 때 쇼크를 쓰면 된대. 예 구이 시작. Before you is an animatronic found. 안녕 캔디 넥타이에 있어. 자 구조하기 움직이면 번개를 쏘면 되는 거야. 뿅뿅 오랜만이다. 기도 이렇게 뾰족뾰족 쓰고 이쪽은 왜 이렇게 안 보이니? 캔디야 넥타이 굉장히 잘 어울려. 곤지곤지랑 색깔 맞췄어. 깔맞춤이야. 자 안 움직였지. 움직였네? 써? 얘네들이 보통 문서를 들 때 움직이더라고. 문서를 들어서 체크를 하고 내릴 때 조심해야 돼. 그때 타이밍 조금만 늦으면 공격할 때가 있거든. 아 움직였는데 노라고 체크했다. 근데 지금 노트에 X가 조금 삐껴서 있어. 조금 이상하게 써진다? 이거는 돈을 얼마 버는지가 안 나오네? 이봐 조금 늦게 뜨고 체크가 조금 삐껴서 써져. 버그가 조금 있는 것 같아. 역시 마지막 문제는 꽤 길다는 거. Document results. Yes. Okay. 끝. You have completed the maintenance checklist. End tape. 일단 좀 쉽긴 한데 이게 Shift completion. 뭐야 노래가 이렇게 늘어지냐? 한숨 자야겠는데? 좋았어. 잠깐만 나 96원밖에 안 줘. 한 번 하는데? 얘 100원이잖아 못 사네? 아 이거 돈 모으는 게 이거 또 노가다를 또 해야 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거 돈을 좀 모아서 해야겠다. 몇 번 하니까 1440원 모였네. 자 이번엔 신디 사자. 신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자 구이
스타들. 하이 하이 신디. 신디 얼굴이 이게 잘 안 보여 근데 애들이. 아 애들 얼굴 좀 보여주세요. 리본 맸어? 이러다가 문서 올리면 얼굴 정확하게 들이댈 것 같은데. 일단 안 움직였죠? 근데 이렇게 얼굴을 딱 보였죠? 까꿍. 따야죠? 그럴 줄 알았어 신디야. 문서 들 때 고개를 확 들 줄 알았어. 일단 예스 쭉 온라인? 신디야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갑다. 리본도 예쁘게 메꿔. 게임은 굉장히 좀 쉬운 편이네. 다큐멘트 리졸트 예스. 신디는 얼마 주려나? 그래도 캔디보다 몇십 원은 더 주겠지? 자 마지막 질문이라 꽤 길어 또. 캔디나 신디는 똑같네.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 얼굴 가리고 있다가 문서만 들면 얼굴 살짝 들이대는 거. 그 정도 차이. 다큐멘트 리졸트 자 Yes. Choose. You have completed the maintenance checklist. End tape. Well done. 수면제구나. 1576원? 좋았어. 체스터까진 가능, 체스터도 가능하겠다. 체스터는 그에게 하이라고 인사하래. 멀런버이니? 좋아, 체스터. 원생이? 안녕, 원생이, 체스터. 귀엽게 생겼니? 장난감 같이 생겼어. 근데 앞에 입이 좀 오리랑 비슷하게 생겼다? 하이라고 인사하래, 하이. 근데 하이 어떻게 인사를 해? 하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일단 안 움직였지? 에? 하이? 아 이거 그냥 계속 전기만 쏘는 거 아니야 설마? 아 이러면 단순한데 이거 너무? 이러면 너무 쉬운데? 뭔가 좀 클릭도 좀 하고 뭔가 좀 이벤트가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캐릭터만 바뀌고 이거 전기만 쏘는 거면 이거 아 졸렸어? 이제 자고 일어났어? 전기 먹어. 하이라고 인사하라 왜? 하이가 없어. 아쉬운데? 오랜만에 캔디 애들을 봐서 반갑긴 한데 게임이 너무 단순하잖아. 전에 했던 그 더 썰비지드의 스프링트랩처럼 어렵진 않을지라도 좀 야기자기한 게 있어주면 좋을 텐데. 조금 아쉽네. 그래도 오랜만에 너희들 보니까 참 반갑고 좋다 원생아. 귀엽게 생겼어. 귀는 또 왜 이렇게 큰 거야? 다큐멘 루이자 예스? 잘가. 캔디, 신디, 체스터까지는 너무너무 쉬웠어. 설마 올드 캔디도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항상 그를 멈추게 하래. 브레이크를 시키래. 항상 멈추게 해야 된다고? 자주 움직이나 본데 그럼? 어? 뭐야 소리. 뭐 헬륨 가스 드셨어요? 뭐야 이거 또 굵어져 왜 또. 헬륨 가스 마셨다가 수소 가스 마셨다가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안 움직였지? 소리가 고음으로 갔다가 저음으로 갔다가 아주 그냥 출렁출렁 거리네? 일단 너? 움직였지? 테이프를 늘려놨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러는 것 같아? 다큐멘트 리졸트 올드 캔디야 왜 턱이 약간 이렇게 좀 비틀어진 것 같다? 턱 관절 교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너. 근데 올드 캔디는 테이프를 늘었다가 줄였다가 헬륨 가스를 마셨다가 수소 가스를 마셨다가 약간 이게 출렁출렁 되는 그런 스타일. 하지만 전기를 써서 맞추는 거는 똑같아. 게임은 조금 단순한 편.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나를 봐줘. 사랑한단다잉. 턱관절 시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 설마 레드도 레드도 4,000원이야? 아 이거 또 노가다 해야 돼? 이런 14,000? 오늘 그래도 캔디까지는 다 끝내야 될 것 같지 않니? 레슨 쥐는 누가 기다리는데 뒤에 모니터 뒤에 남자가 기다린대. 오마이. 좋아 일단 4,000원이 필요하고 14,000원이 필요하니까 조금 노가다를 띄워서 아예 그냥 섀도우 캔디까지 갈 수 있게 자 노가다를 해볼게요. 랜덤을 아무거나 막 해가지고 15,447까지 내가 모았다. 다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아니네 얘 사면 또 부족하겠네. 14,000원이 부족. 좀 레슨 좀 끝나면 돈 좀 주겠지 뭐 그치? 일단 렛 구이 플레이 해봅시다. 뭐요? 아 얘부터가 진짜네. 얘 솔비지 벨브 벨드도 있어 이제.
아 이제부터 진짜야. 그렇지. 아 그동안에 너무 심심하다 했어. 이거 뭐 떨고 있어. 이거 컨트롤은 스킵도 까박거리고. 오마이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모니터 뒤에 뭐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안 눌러도 되는 거야? 한번 눌러볼까? 얌전히 서라 너 지지야. 어? 그래도 움직여. 원. 얼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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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뭐야? 아예 전기가 안 먹는데? 전기가 안 먹어. 이번에 전기를 안 쏴보겠어. 왜 이렇게 5도 방정을 떠니? 그냥 얘는 그냥 체크만 하면 되는 거야 설마? 분위기만 빨간색이지 더 쉬운데? 뒤에 뭐 뒤에 뭐 있는 게 또 없고? 어? 없다! 뭐야? 일단 문제 4개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다섯 번째 사라져. 이때 뭘 해야 되는 건데? 전기를 한번 쐈는데 안 돌아왔어. 얘가 뒤로 갔을 때가 문제라는 거잖아? 어? 사라졌어. 어? 랜덤이네 랜덤. 그러면 전기를 시도 때 다시 쏴볼까? 너는 계속 쏘는 거야 그냥? 문서를 쓴 체크를 한 다음에 번개 쏘고 그렇게 해봐야겠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쏘는 거지. 그리고 돈은 뭐 내가 전기를 많이 쓴다고 돈이 떨어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됐어? 번개 쏘고 이렇게? 됐어? 전기 쏘고 안 가지? 안 가지? 전기를 한 번씩은 써줘야 되는 거야, 그지? 아까 내가 전기를 한두 번 안 쓰니까 사라지더라고. 근데 얘가 뭔가 전조 증상이 없어. 그냥 사라졌어. 전기 쏘고 오케이 오케이. 아 문제 쓸 때마다 번개를 쏴줘야 돼. 번개 전기에 반응을 안 한다고 전기를 안 쏘니까 사라지는 거였어. 오케이 오케이. 돈이 안 모이는 거 같냐? 돈을 너무 쬐끔쬐끔 줘. 아 또 3,000원 또 모아야 돼. 환장. 좋아. 섀도우 캔디 14,000원 구입. 아직 673원 밖에 안 남았네. 근데 섀도우 캔디는 물음표야. 요것도 뭔가 있네 이거. 좋아 가보자. 오마이 보라보라 퍼플가이가 됐니? 섀도우 캔디? 얘는 물음표기 때문에 뭔가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 같아. 알아서 공략은 없는 것 같아. 다큐멘트 리젯. 일단 안 움직임? 움직임? 뭐야? 움직임? 두 방 맞아야 돼? 한 방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도 나름 섀도우 캔디인데 그지? 얘 뭐 사라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또? 볼까? 일단 움직임? 한 방? 두 방? 뭐야? 세 방? 어 사라졌어!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세 방 맥이었는데도 사라졌어. 그 가만히 있으니까 값도 틀렸단 말이야? 움직이게 하면 안 되는데 움직이게. 아 이거 섀도우 캔디를 이렇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애들을 굉장히 쉽게 만들었구나. 아 이것도 의도가 있었던 거였어. 스프링 트랩처럼. 자 일단 안 움직였는데 여기서 움직인다고? 여기서 두 대 한 대 더 한 대 더 이러고 사라지는데? 한 대 더 한 대 더 확실하게 확실하게 때려야 하는. 얘가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 이러다가 사라지니까. 와 얘는 전기를 한번 문제를 풀 때마다 전기를 한 4대씩은 맞춰야 될 것 같아 최소. 됐지? 3대 2대 아이 또 사라졌다. 아 이거 사라지면 이거 답이 없네. 그럼 사라졌을 때 문서를 한번 들어보자. 문서 일단 노. 아 이거 안 들어지네. 테이프 틀어? 아 일단 사라지면 문서다. 문서 안 올라와. 문서 없어지고. 아 얘가 사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다큐멘트 리젯. 그냥 얘 무조건 예스다. 또 먹어. 아 전기를 많이 쏘면 안 되는구나. 그지 전기를 많이 쓰니까 사라지네. 알았어. 전기를 많이 맞춰야 되는 줄 알았더니 전기 난발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리고 얘가 움직임이 3단계야. 3개를 다 뒤로 물릴 필요는 없는 거야. 그 3단계를 잘 조절하면서 최소한의 전기로 클리어를 해야 되는 거지. 일단 한번 움직였어. 두 번까지 써도 되나?
그냥 가, 그냥 가. 이번에 그냥 가. 그냥 가.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1. 그냥 가. 근데 지금 스타트. 그리고 문서 들기 전에 한번 전기를 쏘고 문서를 들은 거지. 연속으로 쓰니까 얘가 가는 거 같거든. 다큐멘트 리졸인데 안 들고 쓰는 거야. 그지? 그리고 들어. 그지? 그리고 시작이야? 이 타이밍, 이 타이밍. 문서를 들고 바로 전기를 쏘던가 아니면 전기를 연속으로 쏘던가 이러면 사라지는 거 같아. 전기? 아, 연속 쏘면 안 되는데? 안 가네? 좀 기다렸다가 밀당을 좀 하다가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밀당을 좀 하다가 자 살살 됐다 바로 또 문서 들면 안 돼. 그럼 얘 갈 것 같아. 한 10시일까? 1, 2, 3, 4, 5, 6, 7, 8, 9, 10 된다. 되지 플레이도 안 했는데 그냥 플레이 되네. 자, 여기서 한번 끊고 경기. 그치 오케이. 아, 밀당을 해야 돼, 밀당을. 서로 교감을 해야 돼, 교감. 섀도우 캔디랑 교감을 해야 되는 게임이었어. 자, 일단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한 상황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질문했을 때 고개를 들어도 얘가 도망은 안 갈 거란 말이야. 맞지? 됐지. 전기 안 쏜다. 오케이, 클리어. 나이스 시프트 컴플리트. 아, 이거 노래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늘어진다 이거. 좋아요. 이번에 캔디, 신디, 체스터, 올드 캔디, 랩, 섀도우 캔디까지. 아, 이걸 다 해서 돈 모아서 싹 다 해봤고 돈은 854원. 돈도 별로 안 주네 섀도우 캔디도. 다음에 캔디2 구형 애들 600원 이런 애들. 그래도 좀 싸네 이 친구들은. 12,000원. 와, 이 캔디3는 23,000. 이제 만 단위로 올라가요. 오, 재밌겠다. 좋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갑툭튀를 본 것 같은데 얘네들은 갑툭튀를 못 봤잖아? 얘네들 갑툭튀 한번 볼까? 캔디부터? 전기를 막 쏘면 아마 갑툭튀를 하겠지? 안 하나? 아, 전기를 막 쏴도 갑툭튀는 안 한다는 거? 그러면 문서를 막 들었다 놨다 해야겠네. 그럼 갑툭튀를 하겠지. 자, 여기서 노를 하지만 여기서 전기를 안 쏘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문서를 들면 갑툭튀 한다고 이제. 자, 어? 이런 자세도 있었어? 야, 너 책상에 손 올렸다. 구조하러 온 사람한테. 눈에 불을 켜고 있어. 동그랗게 하얗게 불을 켰어. 사라졌다. 아, 이거 사라진 갑툭튀구나. 귀엽네. 좋아. 신디. 신디도 아마 비슷하긴 할 거야. 캔디랑 칼라만 좀 다른 느낌이고. 그래도 보긴 해야지. 자, 여기서 예스.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치? 캔디랑 신디랑 여기까지는 비슷해. 자, 얘는 좀 독특하게 울리네. 눈이 좀 약간 사파리로 약간 모인 것 같은데? 신디야? 세상에 올린 것도 좀 비슷하고. 근데 눈이 좀 가운데로 모여서 코 보고 있니? 네 코를 보고 그러니? 어? 자. 사라졌다. 캔디는 왼쪽, 신디는 오른쪽이네. 체스터. 키 큰 유비 같은 원숭이 체스터. 부처님 될 거야? 부처님 상이네? 자, 문제. 여기까지는 좀 졸려, 그지? 다음 문제에선 그래도 좀 눈이 좀 커지겠지, 우리 체스터? 아직까지는 졸린 것 같은데, 눈이 개슴스레한데? 어? 눈 좀 커졌어, 눈 좀 커졌어. 언제 좀 깨? 지금 아침인 거 기억해? 이제? 눈이 똘망똘망해졌네? 자, 이제 사라지겠지? 아, 사라졌어. 더 솔베지들은 바로 갑툭튀인데 얘는 사라졌다가 나타나네. 그리고 올드 캔디. 올드 캔디도 못 본 것 같아. 알았어. 자, 문제. 턱이 삐뚤어진 상태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지. 아마 얘 턱이 삐뚤어진 거는 사람을 깨물어서 그랬을 거야. 그치? 쭛. 뭐냐 너? 눈이 왜 엔도랑 가면이랑 사이즈가 안 맞니? 가면이 좀 벗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제 사라지겠지. 들어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즈베어 펜버스 또 솔비지드였고요. 블레이드 위버스의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스.